저기 뭐 연예인 그 빌딩 부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2006년도에 구입한 이 빌딩이 지금 한 시가가 이제 130억 정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빌딩 부자들 요즘 제가 서장군이 150억으로도 여기서 200억 추정. 네. 저희가. 근데 그 130억이 오른 빌딩. 아, 130억이나 올랐어요? 거예요? 그러면 장훈이보다 큰 거야. 비교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장훈이 이제 빼야 되겠구나. 차익이. 차익이 360억이야. 장훈이 이제 빼야 되겠다. 예. 일주일 전에 네. 저 승아 씨랑 차 타고 가면서 돈 아꼈어야 돼. 지금 벌 때 아꼈어야 돼. 어?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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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주일 후에 그 기사가 나와. 아, 근데 뭐 좀 그래도 감독님 아, 집도 좀 괜찮으시다면서요? 장난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한민국 감독님들 중에 가장 자. 건물도 있으시고. 어, 건물이 있고. 홍대 쪽에 뭐. 아, 건물이요? 유지. 건물이. 아이, 뭐야. 아, 이게 진짜, 뭐야. 웃는 사람이 들으면 승질나요. 아, 이거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이건 뭔데, 왜, 이게. 자, 우리 부자 송승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송승헌 씨가 태국에서 태국 공주한테 무릎 꿇은 적 있어요? 태국 촬영이 있었었어요. 한 달 정도. 갔는데 한 식당을 갔는데 이제 가는데 이제 일단 식당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어, 무슨 왜 이런 거야? 그랬더니 왕의 손녀예요. 공주의 이제 딸인 거죠. 왕조옥인데. 네, 왕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 저쪽 방에 한국에서 영화 팀이 왔는데 마침 또 그분이 어떻게 아시나 봐요. 저희 팀을. 아주머니가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그래도 여기 백성이 아닌데 가서 무슨 인사를 해요. 뭐 아유 괜찮아요. 아, 공주님이 어떻게 인사를 안 하냐고. 그런 분위기예요. 이 주인 아주머니는. 어떻게 공주가 인사를 안 하냐. 야, 송승헌 네가 뭔데 인사를 안 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공주가 왔는데. 감독님 옆에 있다. 야, 우리 영화 촬영에 도움 줄 수 있잖아. 가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제 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딱 손잡고 공주 한번 제가 공주 저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송승헌 씨 무릎 꿇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주머니의 그 순간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송승헌 씨 무릎 꿇으세요. 언제 일어났어요? 무릎 꿇고. 아, 이따가 이렇게 하고 다시 앉았죠. 이렇게 잠깐. 자존심이 있어서. 자, 앉아도. 누가 좀 얼굴이 이쁜가요? 예. 네.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봤던. 나쁘진 않아. 아니 그럼 네. 이쁜 거야 공주님? 아, 이쁘세요. 네.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맞아. 왜? 아니 뭐, 왕을 섬기는 분들이 또. 아니 왜 이래 뭘. 아 이해해서 전 빼주세요. 제 거는 빼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공주님 방 들어가면 무릎 꿇고 들어갈 거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쁘다고 한 번 받았다고. 아니 사실 잘생긴 사람들이 연기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겼기 때문에 연기력에 대한 얘기를 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